계세요? 선생님! 어? 어. 아, 문자 보내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휴대전화로요. 안부를 전할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약속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통신수단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생활은 참 편리해졌는데요.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이인데요. 이 스마트폰이 기능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면 길찾기 어플로 이렇게 길을 찾아준다던가 아니면요, 우리 친구들 맛집, 배달 어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야식을 배달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신수단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생활은 더더 편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옛날의 교통수단, 통신수단도 만나봤고요. 오늘날의 교통수단, 통신수단도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대표적인 교통수단, 통신수단 어떤 것들을 우리 만나봤나요? 우리 말도 만나봤고요. 가마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봉수도 만나봤습니다. 오늘날의 교통수단, 통신수단은 어떠한 것들 만나봤어요? 기차도 만나봤고요. 버스도 만나보고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한 부분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덕분에 케이블카도 타보고요. 정말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땠을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 선생님 어디 가요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